고소리 썰툰. 고돌이의 사이다 툰. 몇 년 전 캐나다에서 주유소 알바를 뛰는데 손님이 와서 담배를 달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이 직원이 보기에 손님이 만 20세 이하로 보이면 신분증 요구가 가능함이었습니다. 즉 직원 마음이라는 거죠. 저 문구가 쓰인 포스터도 벽에 붙어 있었고요. 원하는 담배가 있는 걸 확인한 후 손님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보통 신분증 가지고 실랑이하는 분들은 심해봐야 짜증내거나 투덜 정도인데 이분은 말 그대로 버럭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옆에 매니저가 다른 손님 상대하고 있었는데 둘 다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손님만 쳐다봤습니다. 워낙 뜬금없이 버럭한 터라 약간 멍한 상태로 그 손님만 쳐다봤는데 한 15초가량 소리를 지르면서 감히 어떻게 신분증을 요구하냐는 투의 내용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말을 잠시 멈춘 사이 제 머리보다 입이 먼저 반응하더군요. 만약 내가 신분증이 없이 팔다가 걸리면 내가 벌금 200불 내고 우리 사장도 200불 내야 되고 담배 판매 중지 먹고 난 이 일자리 잘리게 되는데 너한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냐? 제 입에서 나온 소리가 제 귀를 통해 뇌에 다다랐을 쯤에 생각했죠. 좋겠구나. 다행인 건 그 손님도 너무 어이가 없었던지 곧바로 신분증 제시하고 돈 주고 가더라고요. 그 손님 가고 옆에 있던 손님도 가고 매니저랑 단둘이 남으니까 매니저가 조용히 저에게 나이스. 부모님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장사를 하셔서 중학교 때부터 주말이나 공휴일에 나가서 도와드렸고 대학교 방학 때는 새벽에 나가서 아버지 대신 경매도 하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하고 제주도 내려와서 도와드리진 못하지만 그동안 참 많은 진상들을 봐왔습니다. 저희는 개만 전문적으로 파는데 서비스로 옆집 새우를 달라고 하거나 분명 좋고 실한 개를 골라줬는데 살 다 발라먹고 껍질만 가지고 와선 살 없다고 바꿔달라는 사람들은 뭐 애교일 정도로 진상이 참 많았죠. 매일매일이 손님과의 전쟁이다 보니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시면 예민해지시는 것도 이해가 갈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대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님이 놀러 가신다고 하루 봐달라고 하셔서 혼자 가게를 보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평범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손님이 개를 사고서 카드로 결제를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카드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건네드렸는데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진심인지 장난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얼른 정신을 차리고 현금 영수증은 현금일 때만 발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니 카드라서 차별한다고 이래서 시장 안 온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더군요. 다른 가게 아주머니들이랑 지나가는 손님들이 소리를 듣고선 뭔 소린가 싶어 모여들기 시작하니 그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젊은 사람이 장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느니 서비스도 안 주면서 현금 영수증을 안 해준다느니 별 희한한 말을 하더군요. 저도 참다 참다 열이 나서 빨리 안 가시면 경찰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줌마는 혼자 씩씩거리다가 스스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본인이 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해주고 나가라고 소리친다면서요. 설마 저런 걸로 경찰이 올까 싶어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10분 정도 지나니 정말 경찰 아저씨 한 분이 오셨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 아저씨는 아주머니를 모시고 조용한 데서 이야기하자고 데리고 가시더군요. 한 30분쯤 지나서 경찰 아저씨 혼자 터벅터벅 걸어오시더니 아, 저 아줌마 무식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시곤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유유히 사라지셨습니다. 그 아줌마는 얼굴 시뻘개져서 도망갔대요. 경력 4년 차일 때였는데 회사엔 여러 명의 미친놈이 있지만 그중 상또라이는 A대리였습니다. 지나가면서 사람 툭툭 치고 지나가는 건 기본이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면 어디 가냐? 화장실 간다고 하면 큰 거, 작은 거. 그리고 미친놈의 기본은 쪼잔함인데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이유가 먹을 거를 사오라는 겁니다. 한두 시간씩 시달리고 나면 짜증나서 그냥 사다 줍니다. 그렇게 처먹는 게 일주일에 두세 번은 돼요. 그렇게 얻어먹으면 지도 좀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절대 안 사줍니다. 그러다가 후배 여직원이 있는데 그 여직원한테도 팔을 툭툭 치고 살이 말랑하다느니 그런 소리를 해서 제가 그건 성추행이라고 말하니까 그 이후부턴 그 여직원한테는 말을 안 걸지만 더 심하게 저를 괴롭히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러다가 업무상으로 마찰이 있었는데 결국 제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고객하고 통화할 때는 뭐 주임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며 내 핑계를 대서 그 자리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싸웠는데 주변 과장님들께서 중재를 하셔서 일단 지나갔는데 그러다가 A대리가 고객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갑자기 제 갑이 되어버려서 제가 안 해도 될 일을 미친듯이 시키는 거예요. 어깨에 힘 잔뜩 주고 가끔 사무실에 와서 자기처럼 돼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하고
고객사로 이직했을 땐 8년 차임에도 사원. 그러다 고객사는 공기업이었는데 계약직으로 간 거에다가 정규직 전환이 안 된 거예요. 졸지에 직장을 잃은 A대리는 다시 우리 회사로 복직했는데 A대리가 퇴직한 이후에 A대리 업무 및 타 업무까지 다 제가 잡게 되었고 그 대리는 일이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대리 퇴직으로 저는 대리로 승진해서 이제 일할 때 승인을 저한테 맡게 됐어요. 재직했을 때 처음 하던 대로 난리를 쳤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깽판밖에 없었으면서 막 다가와서 툭 치고 잔소리하려고 하길래 한마디 했습니다. 에이들리님, 막내 대리로 오신 건데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월급 받는 만큼 일하셔야죠. 사무실 분위기 이런 식으로 흐리시면 보고하는 수밖에 없어요. 퇴사하셨다가 오셨다고 해서 예전처럼 행동하시면 안 되죠. 그 이후로 A대리는 사원들한테도 터치도 못하고 그냥 나가리처럼 일도 없이 구석에서 매일 잡일만 하고 있습니다. 저녁하고 학원 강사 알바를 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서울에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탔는데 운이 좋게도 출입문 옆자리가 비어있어서 신나게 앉았습니다. 그렇게 애니메이션과 함께 서울로 가고 있는데 앉아서 한참 애니를 보고 있다 보니 앞에 웬 그림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웬 나이 좀 드신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으로 일어나 젊은 놈이 라고 심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처럼 쳐다보시길래 당연히 무시했습니다. 지하철 안에 자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드문드문 자리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출입문 옆 기댈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탐나셨나 봅니다. 다시 애니메이션에 집중했습니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보고 승리의 미소를 짓던 아저씨는 요즘 젊은 것들 말이야 어른을 공경할 줄 몰라 라는 80년대 애니메이션 같은 판에 박힌 대사를 시전하셨습니다. 천금 같은 애니 감상을 방해받은 것에 짜증이 나서 다시 한번 아저씨를 쳐다보고는 그래 착한 내가 차라리 양보해야겠다 라는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양보하면 재미없잖아요? 이런 와중에도 친절하게 자리를 양보하는 깨어있는 청년임을 과시하기 위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하철 칸에 다 들리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라고 국어책 읽기를 시전했습니다. 아저씨는 뿌듯한 얼굴로 자리 양보를 기다리듯 옆으로 살짝 비켜섰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는데 준비가 필요하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아저씨가 쳐다보길래 아까보다 조금 더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아유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요. 아저씨가 움찔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어서서 움직이는데 불편해서요. 아저씨가 제 친절함에 반했는지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남자애는 관심이 없는데 오해가 없으시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드렸습니다. 저도 불편하고 아저씨도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조기를 꺼내서 착용합니다. 죄송해요. 이거 차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거의 다 찼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중간에 아저씨가 옆칸으로 가버립니다. 아마도 제 친절이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착용하던 보조기는 다시 고이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학생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키득거리며 웃더라고요. 제 친절이 좋아 보였나 봅니다.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죠. 저는 지금 40대입니다. 이직하기 쉬운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했습니다. 퇴사하게 된 원인이 개인 사생활을 자기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판단해버려서입니다. 그로 인해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당당하게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당시 5년차 경력에 월급 180만원. 업무량은 2-5인분. 처음은 사장도 기분이 나빠서인지 그래 그만 놀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워낙 인간적인 사람이라 후임 직원 들어오면 한 달간 인수인계 해주겠다고 했죠. 무려 한 달입니다. 후임 들어오고 인수인계 들어갔는데 후임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일이 될 리가 없죠. 그래도 묵묵히 인수인계 해줬습니다. 거래처별 스타일까지 꼼꼼하게 작성해서 실수 없도록. 그러다 퇴사 10일 전부터 사장이 술을 마시자고 하는 겁니다. 뭐 술 한잔 하는 건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서 마셨습니다.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고민 얘기하고 요새 회사 사정 힘들다 하고 네가 좀 생각 바꿔서 다시 일해보지 않겠냐는 둥 헛소리를 장렬합니다. 최소한 붙잡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급여 인상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대우라든가 이런 거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사장은 오로지 정으로 호소했죠. 워낙 맘상해서 안 한다고, 퇴사할 거라고 끝까지 밀고 갔더니만 한다는 말이 글쎄 네가 그 나이 먹고 여기 아니면 어디서 취직해서 먹고 살래? 그냥 다니지? 와, 내 나이 40 살면서 그딴 말 처음 들어봤죠. 솔직히 막말로 취직 안 되면 부모님한테 맡겨놨던 식당 다시 들어갈 요량이었는데,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나이가 어때서요? 여기 말고도 취직할 데 많아요. 회사가 여기뿐인 줄 아나 이렇게 말하고 화나서 집에 와서 와이프에게 말하니까 당장 그만두래서 그만뒀어요. 퇴사하고 나서 일주일 잠시 쉬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여 용역회사를 기웃기웃거려서
일용직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일용직이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걱정하고 있는데 뭔가 일이 잘 풀려 한 달 후에 외국계 회사 정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게다가 전 직장의 연봉 2배. 아무튼 연말에도 휴가가 있어서 한 보름 정도 휴가 받고 할 일 없이 뒹굴뒹굴 하고 있을 때 문득 전에 회사 사장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대사도 떠오르는 거예요. 네 나이 먹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저는 회사 놀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보니 소장님이 계셔서 반갑게 인사하고 그간 있었던 일 대충 말해주고 소장님께서는 일이 잘 돼서 다행이다 라고 말해주시고 그러는 와중에 문제의 사장이 등장했습니다. 놀라면서 네가 여기 웬 일이야? 라고 하길래 아 새로 이직한 곳에서 연말 휴가 받아서 놀러 왔다고 말했더니 흠칫 놀라더니 제가 거기는 외국계 회사라 연봉도 여기보다 두 배나 높다고 말해줬더니 사장 얼굴이 굳어지고 연말에 사람이 좀 놀면서 쉬어야지 열심히 일하시네 시전했더니 사장 얼굴이 완전 똥으로 변신했습니다. 아무튼 뭐 종종 놀러오겠다고 놀리고 나왔습니다. 엄청 속 시원하고 사이다였습니다.